평화로운 한강 산책로, 꿈틀거리는 벌레가 가득합니다.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입니다. 펴둔 돗자리에도 올라옵니다. 떨어지기도 하고 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 포크로 퍼냈어요. 늦여름이면 모두 성충이 돼 동면에 들었어야 하지만 올가을이 유독 더워서 한 번 더 알을 깠습니다.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잡아보겠습니다. 제가 이 흰불나방 유충을 10분 동안 잡아봤더니 이렇게 페트병 아래쪽이 검게 변할 정도로 가득 모였습니다. 지나가면 머리 떨어지지, 여기저기 떨어지지, 너무 많아. 근데 저기 약취를 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몸에 닿으면 피부염이나 각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